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사립과학원 화학미생물과에서 버섯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강한현입니다. 저도 버섯 쪽에 한 20년 이상 연구를 했는데 실제 연구를 하면서 제가 돈을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또 주변에서도 뭐 저한테 뭐 버섯 연구하기 때문에 너는 나가면 나중에 뭐 버섯 재배하고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현실은 연구하는 거하고 또 생산해서 돈을 만드는 거하고 조금 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는 뭐 나중에 퇴직한다 해서 버섯 그 재배해서 그 생산해서 판매 참 어려운 얘기고 또 연구하면서 뭐 좀 잘 키울 수는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팔아야 돈이 돼서 그것이 이제 순환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이제 재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사립과학원 화학미생물과에서 특히 이제 버섯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또 표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이번에 저희 제가 속했던 그 화학미생물과가 이제 그 임산공학부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립과학원에서 저희 사립과학원 같은 경우 현재 한 242명 정도 인원이 있는데 저희 이제 화학미생물과 쪽에는 현재 한 14명 정도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사립버섯 이용 연구실 쪽에는 연구원이 3명 있습니다. 주요 연구성과를 요거는 이제 저희 화학미생물과 쪽에서 주 하는 연구 파트 쪽을 그래서 바이오에너지 연구센터 쪽에서는 이제 뭐 목재 펠렛 쪽하고 그 다음에 목질 재를 이용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뭐 오일이라든지 에탄올 생산 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 성분 변화 이용 연구실에서는 그러니까 목질 재료를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뭐 니고린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적용을 지원한다든지 기능성 소재 개발 쪽을 하고 있고 선임버섯 이용 연구실 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표고버섯 품종 개발 쪽하고 그 다음에 선임버섯의 다양한 버섯자원 수집 아니면 송이 인공재배 그런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화학 연구실 쪽에서는 이런 버섯 자원에 대한 이용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그런 그런 유전자를 이용해서 일단 물질 생산 쪽, 활용 쪽 그런 연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에너지 센터 쪽 그 연구 과제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매스의 어떤 선택적 열광적 반응을 이용한 그 같은 물질 제조 그 다음에 산림 바이오매스 반탄화 연료 생산 최적화 기술 개발에서 주로 이제 그 탄화 연료 이용하고 펠렛 이용하는 그런 파트 쪽입니다. 목재 성분 변환 이용 연구실 쪽에서는 현재 세 과제가 있습니다. 니고린 유도체 나노성 이용한 에폭시 강화 및 전도성 복합 소재와 연구하고 건축 내장 대용 판재 트리펜박틱 성계 아토피지한 대상 효과 구명 반발지역 목재 조사료 지적 기술 개발 그래서 이쪽에서 특히 이제 그 목재 나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적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피톤치드라는 그런 성분들이 어떻게 인체에 좋은 효과가 있는가 또는 이제 나무에서 유래하는 그 정유 물질들을 산림과학원 쪽에서는 정유 운행을 갖다가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 성분을 이용해서 그 사료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생물학 연구실 쪽에서는 이제 목재 후기운 생물학적 물질 성분 변환하고 그다음에 니그램 분해 유전자 발현 조절, 그 다음에 에탄올 생산, 전체 효소 발현 생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료를 갖다, 목질 재료를 이용해서, 일단 유용 물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를 갖다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림버섯 이용 연구실 쪽에서는 현재 세 과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에서 품종보호 수입대 체험 표고버섯 신분형 개발하고, 버섯재료 자동화 시스템에 표고 용기 적용 연구, 그 다음에 산림미생물 유전자 수집 및 증식 보존 기술 연구 이런 연구를 이루고 있고 특히 이제 표고 파트 쪽에 과제가 이제 두 과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요한 과제는 이제
농업 분야 쪽에 이제 뭐 그 양송이라든지 아 참 그 뭐 새송이라든지 뭐 탱이라든지 부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병제배에서 자동화 시스템에서 병제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이제 어떤 표고 쪽에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 탐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고에서 프로젝트 쪽 여기 이제 골든시드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그 총 연구비가 10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로서 이제 연구가 35억 정도 측정되어 있고, 나머지가 2단계인데, 실제, 연구비가 나머지 65억이 다 아마 책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그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표고 품종도 실제 총 이제 품종 개발 파트 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개발된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이 과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품종들을 좀 더 보급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갖다 현장에 여러분들이 좀 직접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이제 만들어진 품종들이 실질적으로 실험실 안에서 만들어지고 또 제한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중부 지역, 남부 지역,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진 품종들이 지역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더 적합한 건가, 그러한 것들을 갖다 선발을 위해서 현장적으로 시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버섯에 대한 어떤 촉진을 위한 그런 부분들, 일부 이제 버섯에 대한 어떤 그런 물질 성분들, 기초적인 그런 성분들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표고 쪽에 좀 더 이렇게 국민들한테 좀 더 소비자들한테 어필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 GSP 과제를 통해서 국내에는 이제 그 국립 사진 품종 관리 센터의 표고 품종이 현재 49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개가 이제 취하되고 거절돼서 47개 품종이 국내에서 출원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발된 품종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하나가 이제 삼바로 2호로서 이제 요게 이제 2015년도에 출연된 품종으로서 약간 그 원소계통 품종이고, 그 다음에 개발된 그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그 기둥형 국내 그래서 주로 많이 이제 살림버섯 연구센터 쪽에서 많이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이제 보통 이제 표고가 120일 배양 정도, 기본적으로 한 120일 정도 배양을 하고서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조금은 한 100일 배양 정도, 좀 단축됐다는 그런 부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그, 보통 한 20%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거는 어떤 경우 한 40%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품종 개발 측면에서, 최소한 한 30% 이상은 지금 돼야만이 어느 정도 그 중국산과 좀 경쟁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개발된 300향이라는 품종, 요거는 이제, 사각돼지 이제 완전히 이제 공지를 벗겨서 하는 그런 형태의 재배 품종으로 개발된 건데, 최근에 그 전에 이제 중국산도 그렇고 이제 국내산도 그렇고 과거에는 비닐봉지를 다 벗겨가지고 재배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비닐봉지를 갖다가 가죽이 있는 형태의 그 돼지에서 벗어 발생시키는. 결국은 좀 더 이렇게 그 품질 향상 쪽에 측면에서 대신에 이제 손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좀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측면을 많이 할 거냐 아니면 대량 생산해서 빨리 처분할 건가 그런 어떤 전략적인 목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요 두 번째 품종은 삼백향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지를 다 벗겨가지고서 재배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품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일배양 해서
생산하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좀 선반으로보다 좀 나은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장 실험하는데 이제 그 기둥형 스타일의 그런 형태도 적용을 해봤는데 버섯이 좀 괜찮은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아마 요거는 이제 내년에 좀 더 현장에 보급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를 갖다가 또 평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신 분들 신청에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특징은 이제 좀 버섯이 100일 배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버섯이 조금 이제 크다는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설백향이라고 이름을 갖다 갖춘 게 지었는데 요 버섯은 이제 다른 버섯과 좀 다르게 저는 기형입니다. 그래서 주름살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산림버섯 연구센터와 같이 공동 출원할 그런 올해 이제 공동 출원할 때 가지고 있습니다. 버섯이 이제 재배하는 과정에서 뭐 하버 스타일의 그런 버섯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 대신에 이제 주름살이 없기 때문에 주름살이 있는 것보다는 일단 그 보존 기간이 좀 길 수 있는 유통 기간을 길 수 있는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버섯이 이제 기형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소비자들이 저런 것들을 어떻게 잘 어필해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아이러니컬하게도 뭐 초보 중에 뭐 참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슬표고 그런 것들은 다 표고 기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의외로 이제 국내에서 그런 기형 표고들이 마케팅을 잘해서 그런지 보통 정상 표고보다 좀 값을 많이 받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생산성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진다는 뭐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여튼 간에 그런 기형들이 국내 그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어필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케팅 부분 쪽을 좀 더 이제 다리 강화하면은 이런 기형 표고도 상당 부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은 좀 다르게 약간 좀 기형적인 특성이 있다는 부분하고 대신에 이제 이런 버섯이 이제 보통 재배해서 어떤 화보 스타일의 그런 표고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긴 특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버섯과는 기존에 나와 있는 버섯 품종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버섯 그 호수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재 원목 재배하고 톱밥 재배하고 각각 24개 우리나라 전역을 통해서 시험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개발된 품종하고 그다음에 GMP 과제에서 만들어진 품종들을 갖다가 지역별로 골고루 나눠서 실제 이런 저희들이 개발된 그런 품종 버섯들이 각 지역에 적합한가 뭐 여주라든지 아니면 뭐 거제라든지 뭐 하여튼 남부 지역, 뭐 중부 지역, 제주도 지역 식으로 해서 나눠가지고서 재배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이제 이런 정보들은 산림연구센터에 있기 때문에 문의하셔가지고 시험법에 사는 그런 부분들을 가까운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기회가 되시면 어느 날 일단 방문하셔가지고 저희 국내에서 개발된 표고 품종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다. 뭐 그런 것들 갖다가 아마 재배하신 분하고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입수해서 하시면 훨씬 더 지역에서 어떤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국내에서 개발된 그런 표고 품종들을 좀 더 빠르게 국내에 많이 보급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목 재배 쪽에서는 이쪽 뭐 수양구라든지 산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어떤 품종들이 지역에 적합한 것인가 그런 것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버섯 자체가 완전히 이제 원목 재배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공조 시설에서 온습도를 갖다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지역에 상관없이 그냥 재배가 다 가능합니다. 그냥 그런 공조시설 돈 들여서 하면 되니까 어디든지 가능한 거 재배가. 그런데 원목 재배도 그렇고 톱밥 재배도 그렇고 보면은 공조시설을 좀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온습도를 갖다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드뭅니다. 특히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그 계절에 따라서 온습도를 갖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벌써 품종마다 조금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늦가을에 상당히 이제 남부 지역은 그 다습했잖아요. 습기가 많아가지고 톱밥재료 같은 건 공중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적합 그전에 괜찮았지만은 약간씩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어떤 것들이 좋은 건가 그런 것들 선택할 때 이런 그 현장 시험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는 같이 월목재료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골티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월목재료 텃밭재료 품종들을 많이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월목재료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연구 기간 동안에 월목재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품종 개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텃밭재료 쪽 사이클 짧은 생산 기간이 좀 짧은 그런 텃밭재료 위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학원 쪽에서는 이제 그 산림 미생물 유전자원 그 수집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432종의 그 다양한 야생버섯 자원을 갖다가 수집 보존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 뭐 표고든지 아니면 다른 버섯들 뭐 송이버섯인지 뭐 쌀이버섯 뭐 팽이든 느타리든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이런 버섯들이 저희가 분양해주는 것들은 이제 품종들은 분양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재산권을 관리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견배양소에서 구입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자연적인 그 야생버섯 자원들은 저희 산림과학원에서 무료로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고제 하시면 또 다른 관심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 산림과학원에서 균질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감자동이 버섯, 그다음에 가송이, 뭐 이건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한 건데, 이건 이제 그 화감포 그 아카시나무 잎에서 나는 그런 버섯인데 상당히 신기하고 드문 헝가리 쪽에서는 이미 이제 상업화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송이는 이제 이건 이제 그 신간나무에서 나는 그 송이와 같은 버섯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주 극히 드문 그런 종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우리가 나중에 그 간단한 시간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권우웅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